이런 가운데 차량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이 국내 최초로 충남에 설치된다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 품귀 현상을 빚는 차량 반도체 개발과 수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대기업 부품 센터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지런 기자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200여 개지만 전기차는 4, 500개, 자율주행차는 1,000개에서 2,000개까지 필요합니다. 지금도 차량 반도체의 95%를 수입하는데 친환경, 자율주행이 미래차의 테마인 만큼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 더 커질 게 자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차량 반도체와 자율주행 차량 연구개발 캠퍼스를 아산 배방면에 설치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차량 반도체 연구시설은 국내 최초이며 자율주행 AI 반도체 기술 개발과 신뢰성 연구, 산업 혁신 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남은 차량 부품 산업체가 밀집해 완성차 생산이 중단될 경우 타격이 심각한 만큼 연구시설 유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R&D 센터를 세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생산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도 친환경 차량 부품 공장을 아산 인주산단에 내년 4월까지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남은 차량 부품 업체는 591개, 종사자 수 4만 1천여 명으로 전국 3위 규모이며 반도체 연구시설과 현대모비스 부품 공장이 가동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미래 자동차로 전환되면서 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충남에 선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고 차량 반도체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량 반도체 대란 속에서 충남도의 이번 투자 유치가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